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시작하기 전에 프라이머 워터를 빨리 뿌려볼게요. 이거 스매시박스 거 물을 더워가지고 까먹을 뻔했네. 반가. 반가워요. 예. 네, 너무너무 반갑고 우선 이 프라이머 워터가 좀 마를 때까지 두고요. 오늘 화장은 제가 글쎄요, 여름에는 좀 시원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좀 하여튼 시원한 화장으로 좀 위주로 하는데, 또 여름이라고 러블리해 보이는 화장을 또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러블리로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화장을 시작을 할 텐데요. 여름이라서 이거 좀 부탁드릴까요? 여름이라서 확실히 모공 같은 게 좀 터지잖아요. 특히 저는 모공이 굉장히 큰 모공녀예요. 모공녀. 그렇기 때문에 모공을 무시 안 하실 건데요. 제가 이 포어페셔널 요 샘플 사이즈가 있어요. 얘랑 근데 이 포어페셔널이 제가 좀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너무 모공을 확 잡아주다 보니까 이 콩알만큼, 진짜 콩알만큼 쓸 건데요. 너무 잡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매트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모공 그 쥐가. 그래서 이런 맥스트로 크림에 이런 거 베이스를 같이 섞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시도해본 적은 처음인데, 한번 이렇게 섞어서 모공 부위도 약간 빛이 나면서 건조해 보이지 않도록. 몰라, 산으로 갈 수 있어 화장이. 근데 항상 화장은 또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공주의, 턱주의 이런 부분을 두들겨 줄게요. 이 포어페셔널 특징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잘 흡수되도록. 그리고 이 모공이 지금 도드라지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랄까, 얼굴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매트하게 표현되는 건 싫지만, 또 모공이 처져 보이고 커 보이는 것도 싫기 때문에 여름철이라 한번 머리를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표현될지는 저도 몰라요. 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비 스트로크입니다. 오늘은 파운데이션은 이 두 가지를 쓸 거예요. 색깔을 이거 사봤는데, 제가 사실 그 저렴이 드러그스토어 파운데이션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써볼게요. 저 처음 써보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색상을 제가 산 이유는 필미에 카페가 한국에 안 들어간다 이런 거를 답글을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쉐이딩을 할 때 파운데이션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이런 브러쉬에다가, 이런 브러쉬에다가 이게 좀 어두운 색깔을 먼저, 얼굴 외곽으로 한번 해볼게요. 색깔은 101 클래식 아이보리라고 써있네요. 이게 굉장히 지금 리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가지고, 이게 25시간 뭐 지속력이 있다는 건 그 모르겠고, 어쨌든 잘 흔들어준 다음에, 그리고 또 파운데이션 좀 써보고 싶은 게, 그,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 뭐지? 울트라 HD인가?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두운 파운데이션 색깔은 아니고, 자기 색깔보다 약간 한두 톤 어두운 색깔? 그런 아이로, 이런 브러쉬에다가, 지금 이렇게 손에다 올려놨거든요. 이런 브러쉬에다가 귀 끝에서 이렇게 한번 그어주고, 이렇게 네, 지금 핑크빛이 굉장히 도는 옅은 색이거든요. 얘를 손 등에다가 올려줄게요. 아, 이거 펌프가 아니라 되게 불편한데,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또.
이렇게 대충 펴 발라준 다음에 네, 블렌딩을 해줄게요.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아, 저번 제가 수다영상 올린 거 되게 호응들이 폭발적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댓글도 남겨주시지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댓글을 솔직히 귀찮다기보다도 솔직히 저도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눈팅을 많이 했어요. 아직도 눈팅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유튜버들한테는 제가 한국 유튜버들한테는 그래도 은근히 댓글을 남기지만 미국 유튜버들한테는 공감 가는 게 없지 않고서야 제가 굳이 막 저도 막 댓글을 달지 않거든요. 근데 예, 그 막 댓글 달아주시고 재밌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뭐 댓글 안 다셔도 그리고 제가 솔직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버튼이 안 보이게 해놨잖아요. 설정을 맨날 안 보이게 해놓거든요. 근데 그 설정을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도 아주 고맙게도 항상 그렇게 저한테 라이크라도 꼭 예, 댓글 말고 라이크라도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이번 달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좀 쉐이딩 색깔을 한 번만 더 이렇게 막 이 좀 짙은 색깔 파우더 이거 패키징이 진짜 부질없구나. 또 너무 많이 나왔어. 패키징 완전 부질없네. 이를 손톱에다 올려놓고 다시 꽉 이런 브러쉬로 한 번만 더. 그래도 뭐 자연스러운 쉐딩, 너무 티나는 쉐딩 말고 자연스러운 쉐딩을 또 원하실 때는 이렇게 한쪽 더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카페 그 제가 맨날 그 쓰는 핏미 그 쉐딩 색깔을 조명에서는 예뻐 보일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약간 좀 티가 날 수 있는 색이기도 하거든요. 뭐 미국 사람들은 워낙 쉐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티가 나도 뭐 크게 상관없긴 한데 한국에서 쉐이딩 했을 때 또 너무 티가 나면 안 예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블렌딩이 잘 되도록. 이 선샤인은 잘 먹긴 한데 커버력이 막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냥 자연스러운데 빨간 거 같은 거는 잘 커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더워가지고 홍조가 좀 있는데. 지금 목이 엄청 또 폭발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소주제인데 주제를 이제 정해놓고 할 거거든요. 우선 다음번 주제를 좀 말씀을 미리 좀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댓글로 듣고 싶다거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그 주제를 다룰까 해요. 지금 의견이 나온 게 러브스토리가 듣고 싶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만남, 남편과의 첫 만남 그거를 다음 수다 영상 주제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수다 영상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로 네, 좋을 것 같다고 남겨주시거나 안 그러면 댓글이 싫으신 분은 간편하게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이 아 이렇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네,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이거나 라이크 버튼.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를 아닐까요? 그래서 잡티는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다크서클은 다크서클은 약간 커버 안 된 부분은 지금 저 지금 잡티 커버는 날 스크린 컨실러 썼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건 이거 메이블린 브라이트너 다크서클 얘는 한번 써볼게요. 오늘의 소주제는 그거예요. 남편 지금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
제가 남편을 만날 때,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 전에 왜 결혼하기를 결정했는지 그거를 좀 다룰게요. 첫 번째는 제가 남편상으로 중요시 여겼던 건, 첫 번째는 저는 솔직히 키예요. 제가 키가 178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뭐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예. 제가 키가 굉장히 커요. 남자 키야 178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글쎄 요즘 분들은 되게 큰 분들도 많지만, 제 세대만 있어도 그렇게 큰 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표준 남자 표준 키가 뭐 174 정도 됐으면은 큰 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무리 뭐 178, 뭐 180 이런 게 이제 아무리 목표가 됐다 그래도 막상 남편 가문을 찾으려면 없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뭐야, 뒤져서 털이 빠졌나? 근데 어쨌든 키를 봤는데, 우리 남편이 그래도 키가 커요. 우리 남편이 미국 사람 치고 큰 편, 미국 사람 치고도 좀 큰 편이죠. 한 190, 189, 190 정도 되거든요, 키가.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키에서 우선 통과를 했고, 우리 남편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봤던 거는 사람의 됨됨이를 봤죠. 아무래도 됨됨이. 예. 그리고 됨됨이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저는 기독교잖아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 아는 사람이고 해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되게 붓거든요,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두들겨 듣고, 계속 두들겨 주면서 블렌딩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착한 사람. 그렇게 했고, 근데 다행히 그거는 충족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능력을 봤어요. 능력을 볼 때 뭐를 제가 또 중요시 했냐면, 지금 현재 직업보다 얼마나 그러니까 현재 직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직업보다는, 만약에 직업이 없어졌을 때, 만약에 어떻게 해서 직장이 뭐,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잘렸을 때, 얼마나, 다시 직장을 금세 구할 수 있고, 얼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잘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예. 그거를 본 것 같아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거보다도, 저는 그런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그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거 세팅, 얼굴 세팅, 날씨 파우더를 해주고, 그리고 눈썹 해주고, 한쪽 눈을 하고 그러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 눈을 마쳤고, 이 색깔을 참조를 한 색깔이 뭐냐면, 그 여러분 프로듀서 다 보셨어요? 프로듀서에서 10회에 공유진 씨가, 예, 네, 요런 색을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색이 오묘한 거예요. 음영이 좀 들어가 있는데, 보라색이면서 핫핑크가 약간 섞여 있으면서, 어쨌든 그런 색이어가지고, 그 색을 창조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 물론 공효진 씨는 그 드라마상에서 이렇게 속눈썹을 확 올리거나 라인을 그리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눈이 워낙 작고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속눈썹 마스카라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라인으로 예, 힘을 줬거든요. 그래서 색감이 그래요. 그래서 요 색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인간 댄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이 피치 스무디 요 색깔, 네, 이 색깔로 음영을 줄게요. 제가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메이크업 기계 피치 스무디인데요. 제가 메이크업 기계를 정말 최고 색감과 발색에, 네, 정말 무한 칭찬을 보내면서 이렇게 음영을 주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굵은 무쇠 이런 주제에다가 러시는 음영을 주면서 시작할게요. 근데 요 부분 위주로, 요 올라오는 부분 위주로. 그래서 예, 인간 댄데미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성품을 봤어요.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계속 털어주면서 너무 그러니까 음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머리카락 붙였다. 예, 음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티나지 않게 색깔을 계속 그려주면서 그래서 예, 얘기를 계속 화장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인간 댄데미는 우선 우리 남편은 성격이 어떠냐면 되게 온순해요. 되게 착하고 제가 하자,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의견보다는 남의 의견을 좀 따르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단점은 우유부단한 게 있어요. 근데 마누라 말은 참 잘 듣는 그런 스타일. 예. 절대 밖에 나가서 딴지 못한 스타일. 예. 이것의 일투족을 다 어쨌든 다 들키는 스타일. 어쨌든 되게 그러니까 되게 온순한 사람이고 되게 착하고 예 막 급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여유롭고 꼼꼼하고 항상 이렇게 차분하고 막 당황하는 일 없고 여유로워요. 어쨌든 이게 미국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다혈질이고 막 흥분자랑 막 이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러셨어요. 굉장히 흥분을 잘하시고 경상도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자보다는 좀 이렇게 부드럽고 온순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그 천성이라는 건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면 이건 물론 결혼하고 나서 제가 발견한 거지만 네, 그 전에 페탈 푸셔 736 웨딩와일드 웨딩와일드 특집인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요새 요 팔레트로 제가 음영을 우선 넣어주면서 음영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색깔을 아일리드라고 적혀져 있는 요 색깔을 잘 걸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식으로. 그래서 네, 천성이 어떻게 착하고 온순하고 그런 걸 어떻게 아냐면 이건 결혼해서 알게 된 거지만 이렇게 아침에나 밤에나 이렇게 되게 어두울 때 불을 딱 켜잖아요.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찡그리게 되고 왜 불 켜냐고 막 이렇게 짜증내고 잠수정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제가 불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은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굿모닝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 사람이 정말 성격이 좋구나. 저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아, 막 불 빨리 다시 끄라 그러고 너무 밝다 그러고 막 신경질 내거든요. 좀 잠수정이 특히 심해요. 사람이 이런 종자가 있구나. 이런 종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하는구나. 너무 착하고 정말 너무너무 온순하고 순박하고 순진하고 예 진짜 그런 거에 또 너무 예 제가 또 그랬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마당에서 잔디 깎고 그런 게 한여름에 38도 37도에 잔디를 깎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전에 앞마당에 큰 나뭇가지가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저희 앞마당에 정말 굵은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나뭇가지가 두 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은 사람이 그 쓰레기차가 주워갈 수 있도록 그거를 톱질을 조각조각을 내줘야지 사람들이 집어가요. 안 그러면은 안 집어가거든요. 그 굵은 것 자체로는. 그래서 톱질로 조각조각을 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이번에 예 네. 어쨌든 그런 좀 막노동이 또 필요해요. 근데 딱 이제 38도고 얼마나 덥겠어요. 나 같은 딱 나뭇가지가 벌써 떨어져 있으면은 짜증이 확 날 것 같아. 퇴근하고서 예? 그 어차피 자기가 또 쉬지도 못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막 땀 뻘뻘 흘리고 이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물을 이렇게 주려고 창문부터 두들겼어요. 앞마당 쪽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물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막 짜증 막 더 죽겠다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우리 남편은 웃으면서 나 이제 거의 다 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한번 사람이 천성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진짜 늘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긍정적인 거야. 사람이 되게 긍정적이고 착하고 순박하고 그냥 짜증 안 내고 예, 뭐 그냥 조그만 거에 감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천성을 보고 제가 아 남자는 천성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결정적으로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그리고 지금 또 눈 밑에 라인식으로 운명을 주는 거는 꼬리 요런 꼬리 붓으로 네, 꼬리빗이 아니라 펜붓인데 요런 매트한 보라색을 이렇게 돌려줄게. 돌리면서 이렇게 눈 속눈썹 가까이 있는 부분을 네, 라인 그리듯이 한 번만 더 운명을 넣어줄게. 그래서 이 눈이 좀 또렷해 보이거든요. 꽃가뿌리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던 건 시댁 가서 또 느낀 게 뭐냐면요, 또 여러분 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자리들도 시월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결혼할 때 시월드 잘 보셔야 돼요. 이 시월드가 과연 어차피 가족이 될 거고 선택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잘 보세요. 남편도 중요하지만 시월드도 솔직히 이게 패키지이기 때문에 잘 예, 보셔야 돼요. 분위기가 어떤지. 예.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결혼해야 되겠다고 시댁을 보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딱 그랬던 게 뭐냐면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거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됐어 그럼 결혼해야 되겠다. 네. 우리 한국 남자들은 좀 한국 남자라기보다 그냥 남자들, 여기 미국 남자도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막 여자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짜증내고 막. 근데 그런 성격이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다르게 한다는 걸 듣고 그때서 이제 제가 마음을 또 굳혔죠. 아 남편이 그걸 보고 자랐겠구나. 어머니를 저렇게 위하는 걸 보고 자랐겠구나. 그러면 그게 알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 가장의 역할을. 그래서 제가 또 결정한 게 있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에센스 팔렛인데 예, 파라다이스 올라바 파라다이스 영상 올라바 파라다이스를 이 핫핑크 색깔 이 핫핑크 색깔로 요런 브러쉬 요런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브러쉬가 아니니까 얘를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덜어가지고 그 색깔을 보니까 핫핑크 색이 많이 돌아요. 보라색도 돌지만 핫핑크 색깔이 굉장히 도는데 이 핫핑크 색깔을 잘못 쓰면은 진짜 눈이 부어 보이거든요? 살짝만 약간만 진하게 마스카라 하고 돌아올게. 마스카라는 요 라네즈 Z컬링이랑 이 로켓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카라까지 다 마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색은 요래요. 이렇게 하고 아이라인은 이 캐프론디 거 쓸게요. 캐프론디 거 타투 라이너 얘를 네, 눈끝에 저는 호꼬풀이기 때문에 어차피 앞쪽은 그래도 안 보이거든요. 라인이 그러니까 앞 옆쪽 바에 코코넛 크림 이런 작은 코코넛 크림 이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한 다음에 눈썹 뼈부터 올려줄게. 뼈에 이렇게 한번 그어주고
동효진 씨 그때 그 색깔을 참조를 하면 입술색이 약간 보라색 핫핑크 그런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이 롤리 틴트를 쓸게요. 롤리 틴트, 애기 롤리 틴트를. 러블리 믹스 유 블러셔 페이스 블러셔 영상 베이비 핑크를 이런 색이거든요. 이 색을 이런 블러쉬 브러쉬에다가 아니 러블리 러블리 서머 러블리 공블리는 못대로 이렇게 발색이 이렇게 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 남편과의 첫 만남 얘기를 듣고 싶은 댓글이나 의견을 저한테 주시면 좋은지를 제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주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 영상의 첫 만남 그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 브러쉬로는 이게 뚱뚱한 브러쉬인데 얘 솔직히 얘 하나 사려고 제가 이 전체 브러쉬를 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얘 그냥